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사고 외에 질병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살 산재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우울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 많은 조직 내외의 상황에서 자살률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상반기에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아마도 자살률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도 산재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게 되는데요. 자살도 산재가 되느냐와 관련돼서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업무상 재해가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 질병이었거나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사고, 질병이었거나 자해성 사고,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 기준으로만 보자면 자살은 산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살로 간 상황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일과 연관돼서 업무와 연관돼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조직 내의 긴장, 갈등 내지는 조직 내 부서원들 간의 갈등 특히나 요즘에 무슨 뭐 왕따, 갑질행위 이건 다 그것으로 인해 자살했다. 이건 다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는 영업이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같은 것들이 누적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다면 에라 모르겠다. 예. 어떤 특단에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일 때 자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이냐?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서 요양 중이었던 사람이 신체를 비관해서 자살로 갔다거나 또는 기타 업무상의 사유죠.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일 때 가능한데 자살 산재가 주로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신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하다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고 내가 재활해서 정상인이 돼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정신과를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마누라 미안합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정신과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대개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전에 봤던 코로나 상황에서 조직 내의 조직원 간에 즉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과 대립 직장 내에서의 맡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즉 고객과의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자살로 나아가는 확률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왕따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것들을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세 악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라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개인적인 취약성도 가점 요인을 줍니다. 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에 영향을 줬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고요. 우리 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자살 사건 관련돼서 따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유 뭐 지금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그 정도 못하겠어 하는 사건들도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좀 넓혀지고 있다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우울증 간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만 있어도, 심지어는 오랫동안 산재 사건을 전담해 왔던 저 직업적인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상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직장 동료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그 정도의 직장 동료들이 놀린 정도 아주 경미했거든요. 뭐 직장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대립과 갈등 정도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신체를 신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인정하구나 하는구나 하는 걸 사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살 그러면 본인 개인의 의지 박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새삼 느껴서 전문가와 상의 후 산재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